평화를 상징하는 손모양이었고. 오, 두 개 같이 하니까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쇼핑왕 쇼팬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셀 팬입니다. 제니 동동이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아주 미묘를 한 마리 키우고 있고,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유기묘 유기견을 위한 기부 액세서리를 한번 주문해봤어요. 제가 산 거는 메리디아니라는 브랜드랑 비코. 메리디아니 체인 팔찌가 16,500원, 그리고 비코에서 산 가죽 팔찌가 10,000원.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름 적혀있다. 쇼팬님의 착한 소비로 이루어진 마음이 유기동물들에게 전달됩니다 라고 하는, 뭔지 모르겠는 명함. 그리고 비코 스티커가 있고 나왔습니다. 반려동물의 의미를 덧붙이고 유기동물 입양 장려를 위해 활동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팔목이 들어가네. 잠깐만. 되겠다. 될 것 같아.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핏은 아니네. 평소에 팔찌를 안 차시나봐요. 할 줄 알아, 릴리야? 왜는 그냥. 응? 에? 응? 이? 편하신 거 같아. 이게 남성용을 시켰는데 작지 않나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딱 맞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가죽 재질이 막 엄청 막 그 저렴이 가죽 그런 느낌은 아니고 생각보다 깔끔하고 되게 예뻐요. 확실히 뭔가 일단 이건 팔찌가 맞는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커플 팔찌. 숨겨왔던 나 아닌데? 잠깐만, 혹시 메리디안이 관계자님 보고 계시다면 왜 두 개가 온 것인지. 주석 위에다가 니켈로 코팅을 한 거래요. 생긴 거는 그냥 딱 저희가 아는 그냥 체인 팔찌고, 앞에는 이렇게 강아지, 뒤에는 손가락 모양이, 평화를 상징하는 손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 두 개 같이 해도 예쁘다. 확실히 메탈이다 보니까 무게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거 비코 팔찌랑 같은 사이즈 시킨 거거든요? 근데 얘는 좀 남네. 아무래도 메탈이다 보니까. 문가락 몰라. 이과는 뭐 다른 게 있나요? 이게 니켈로 하면은 잘 모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메리디안이랑 비코의 팔찌를 이렇게 언박싱 해봤는데, 이 가격에 이거 주면 살래 말래. 비코부터 10,000원의 가죽 팔찌, 유기견을 후원하는 팔찌. 가격 대비 그 의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 정도 사볼 것 같아요, 저라면. 그 다음 메리디안이 팔찌는 주석으로 만들었고요. 16,5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유기견 후원이고요. 디자인 자체는 이게 더 많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메리디안.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비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의미도 좋고. 근데 비코는 색이 또 여러 개니까. 자, 오늘 이렇게 비코랑 메리디안이의 기부 팔찌, 기부 액세서리를 언박싱 해봤는데요. 혹시 쇼핑한 쇼핑에 이거 하세요, 이거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이거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사가지고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